176km 질주, 야당은 장외로 176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수를 내세워서 굉장히 논란이 있고 민감한 부동산법, 임대차법과 공수처법을 일사천리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그 장면 직접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죠. 국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여기 있습니다. 이 있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법률 대안을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건가요? 아니, 소위구성 하라면서요. 이 상정을 왜 합니까? 불법인데. 위원장님, 법안 아세요?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내용 아세요? 법률안이 뭔지 아세요? 법안도 모르면서 어떻게 법안을 합니까?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인 중 찬성 12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였음을 하는 민주당 다 해먹으세요.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뭘 하든 다 하세요. 이게 독재입니다. 그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표결 강행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내가 언제 표결 강행한다고 했습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안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국토위와 BJ처럼 표결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명령이 서라는 거 아닙니까? 찬반 토론에 임해주세요. 이런 것도 민주화 세력입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대 학생 운동사의 이름이 등장했던 유도정원님 이러려고 민주주의 외쳤습니다. 아,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민주당 맞습니까? 이러려고 법사위원 나 가져가신 거 아닙니까? 보셨던 것처럼 다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그제 세계 상임위에서 했던 것처럼 기립 표결을 강행하는 모습에 야당은 반발을 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일사천리로 논란이 많은 임대차법과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숫자가 많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이 법안을 올리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진민 기자, 그제 어제 오늘까지 논란인데 결국은 예고되고 예측됐던 모습이긴 하지만 국회의 절차를 무시했다라는 비판,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법안들이 상당수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제 어제 사실 패턴이 거의 같죠. 그러니까 항상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사일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법안을 처리할지 순서를 정하고 이런 게 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런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안이 소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의 기립 표결을 통해서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그리고 나서 찬반 토론을 하자. 그런데 이제 야당은 지금 조금 전에 들었지만 김도우 의원이 법사위에서 우리가 소위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소위를 만들자라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소위를 건너뛰고 소위 자체가 의무 규정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건너뛰고 바로 찬반 토론을 하고 표결 절차를 거치는 건데 이재명 기자가 단연간 국회 반장했지만 이런 모습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드문 경우죠. 굉장히 드문 경우고 물론 이제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 여야 간에 논쟁이 된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소위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찬반 토론 없이 그것도 기립 표결을 통해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고 이런 모습 자체 굉장히 낯설고 이례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가 법안을 처리하고 심사하고 처리하는 건데 그런 권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법 굉장히 국민 전체 생활에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죠. 그런데 이런 법안이 정말 뭐 뚝딱 처리돼버리고 그리고 운영위에서는 공수처법이 한 18분 만에 처리돼버리고 이렇게 이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신중한 논의나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과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전 통합당 문제도 좀 같이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당에서도 물론 이제 소위를 요구했는데도 소위 요구가 거절당하고 그리고 어떤 요구 자체가 이제 본인들이 찬반 토론에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표결 처리로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은 소위가 거절당하니까
가장 쉬운 길이었던 어떤 퇴장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좀 마지막까지 찬반 토론에 임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여튼 문제점들을 속기록이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문제는 저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조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회의 2시간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임대차 3법 등은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했고 1시간 만에 오전 10시 반 민주당 법사위를 개최해서 임대차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모습 보셨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회의 직전까지 대안 내용을 못 봤다는 겁니다. 어제 12시 35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표결 직전 프린트된 대안을 배포했다는 거죠. 야당에서는 표결 직전에 법안 나눠주고 표결하는 법이 어딨냐. 법안 내용도 몰랐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신 화면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에 가서 법안 내용 아시냐?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표결을 하냐라고 항의를 했던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야당의 항의에 거부했고 표결을 강행했고 보셨던 것처럼 숫자가 많은 민주당이 당연히 표결에서 찬성표를 많이 통과를 시킨 겁니다. 법사위 열리기도 전 국회 전산망에 전월세법 처리됐으므로 노출을 시켜서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박정하 대변인. 네. 어제 그 자리에 앉은 김용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가셨어요. 독재다라고. 저도 어제 김용태 의원 발언하시는 거 프로그램 봤는데요. 저도 뭐 보면서 크게 생각이 달라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제 처리된 법안이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조세 관련 문제도 많고 뭐 시청자 여러분 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2 플러스 2라는 뭐 이 전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 그리고 5% 실링제도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여당 의원조차도 법안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정의당 의원들도 저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근데 좀 전에 뭐 이재명 의장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거는 4월 15일 날 지난 총선 때 이미 그날 저녁에 결정됐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저거보다 더 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저 미래통합당도 사실은 대비해서 좀 더 진중하게 그리고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물론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뭐 오늘 아침 여러 보도에 보면 일부는 속수무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일부는 무기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상에서 사실은 야당 미래통합당은 크게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저항하고 제지할 수 있는 마땅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김용주 의원님, 예. 야당이 대안이 없다 하더라도 여당 집권 여당이 논란이 많은 법안을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법안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통과시켜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실제로 보면은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숙의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표결에 들어가는 통과할 텐데 중요한 세법과 연관돼 있는 법안들을 저렇게 특히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안들을 다 통합한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다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전문위원들의 어떤 그 의견조차도 생략해 버렸다는 것은 최소한 그 안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소속 상임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이 개정된 대안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말하자면 시간조차도 할애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쉽고 대통령이 그동안에 쭉 국회에 와서 한 주문이 협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표결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말하자면 여당이 저렇게 작전을 했을 때는 야당이 이제 터무니없이 시간 끌게 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마 야당 입장에서 두 가지 투트랙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 정도의 협조적인 의미에서의 토론을 할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고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강경한 대여 투쟁을 위해서 일정 정도 거리도 나가는 압박을 쳐야 되는데 너무 단일한 패턴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여론에 붙이는 거죠. 야당도 속수무책이다. 예. 여당도 잘한 건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강공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또 여당은 정말로 최소한의 그 조세와 관련된 법, 또 중간에 상임위에서 논의 안 된 걸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다시 올리진 상임 올리잖아요. 어떤 법을. 그래서 저런 모습 거의 처음이거든요. 저렇게 빨리 상임위 통과된 법이 법사위를 바로 스쳐 지나가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국회가 갖고 있는 여야가 싸움을 하든 토론을 하든 숙의할 수 있는 하루 이틀 정도의 여유를 아무리 급한 법안이라 하더라도 좀 주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고 이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겁니다. 나쁜 선례다.